이제 아까 중간에 뭐냐 추천서야 추천서인데 추천서를 이렇게 지금 오늘 또 누구야 또 추천서 때문에 이제 막 저기 하는데 뭐 도장 여기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 있잖아 국제학교에서 이런 거 안 찍어줘 이거 직인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사인만 해서 주냐고 담당 선생님이 학교 직인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 근데 사실 요게 풀칠을 해왔어야 돼 풀칠을 안 해온 건 좀 위반이야 풀칠을 왜 안 해왔냐 풀이 없었다고 하면 풀이 없었다고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직인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대학에서는 그쪽에서 이 학생은 전혀 모르고 비밀스럽게 이 학생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추천서 공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그쵸 본질 찾아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 붙이면은 안 보여 근데 저게 아닌 게 모든 사람 저희도 똑같은 그 양식이에요? 1번, 2번 항목 있고 그 다음에 자유기재 항목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고대 양식이고 연대는 연대 양식 따로 있고 뭐 어느 대학은 자유 양식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프리스타일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넣어서 뭐 학생은 텍사스 댈러스에서 브릴리언트한 그와 같은 학생이었고 그리고 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은 매우 스마트할 거고 여기서 보여줬던 공사정신 또 뭐 국제적인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귀 대학에 훌륭한 학생이 되리라고 I firmly believe 해가지고 시그니처 해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키워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네, 한국말로 써주세요. 레커멘데이션은 레커멘데이션 추천서는 한국어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돼.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뭐냐면은 정해져 있어. 한국어로 써야 되는지 영어로 써야 되는지. 12년 등대는 한국어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돼. 근데 여기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라든지 일부 국제학부들은 한국에 있지만은 한국 학생이지만은 영어로만 써야 돼. 자소서를. 추천서는 뭐냐면은 영어로 써도 되고 우리말로 써도 영어로 써도 되고 우리말로 써도 되고 그렇지 이제 미리 보내야 줘야 되고 특히 이제 UIC 추천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선생님 동영상 있어 그래서 그걸 링크 주면은 그거 딱 보면 선생님들이 아 알았어 알았어